돈 되는 부동산 정보입니다. 저평가 투자처를 찾아내는 예리한 눈,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영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분과 함께 또 알짜배기 물건 찾으러 나서볼까요? 박준영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물건 소개해드릴 거고요. 궁금하신 내용들 전화를 주십시오. 02-2077-6393번 열어둘 수 있을게요. 자, 이번엔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자, 첫 번째 강동 쪽으로 눈을 돌릴까 하는데요. 물건 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살펴볼 곳은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입니다. 8호선 암사역에서 걸어서 6분 거리 위치해 있는 물건인데요. 2017년 2월 준공 완료됐습니다. 전용 면적 62.79제곱미터, 7층 건물 가운데 3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7천만 원입니다.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2억 4,500만 원 예상하고요. 실제 투자 금액 2,500만 원 내다봅니다. 천호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입니다.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투자 포인트부터 요약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첫 번째로 준비한 지역은요. 대단히 업무단지 개발과 그리고 노후아파트의 재건축 그리고 제2경부소로 확정 그리고 3개 노선의 지하철 연장 등 국지국토의 호재로 인해 강남 4구에 걸맞게 변화하고 있는 강동구 천호동 매물 준비했고요. 첫 번째 포인트로는 강남 4구의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생활 인프라 그리고 검증된 임대수를 꼽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업무단지의 개발에 따른 미래가치, 베드타운의 이미지를 해서 자유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그래서 미래가치가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건축주 부분에 메리트 있는 분양가격에 더해 또 희소가치가 높은 3룸을 준비했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검증된 임대 수요, 뭐 투자 용도로도 굉장히 제격일 거라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때 입지적인 여건부터 풀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겠다면 저평가 지역에 개발 호재가 많은 저평가 지역에 좀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뭐 정부에서 뭐 아파트 재건축이라든지 많은 부동산 제재가 심하다 보니까 갭 투자로서는 이제는 좀 돈이 많으신 분들은 아파트 쪽으로 투자를 하시겠지만 이제 입지 좋고 지역 내 좋은 쪽에 갭 투자로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투자처를 찾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여기는 8호선 암사역 도보 6분 거리고요. 5호선 천호역이 도보 7분 거리에 더블 역세권으로 강남까지 20분대 진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심과 외곽지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4통 8다리 강의 교통문과 더해 지하철 5호선, 8호선, 9호선 또한 연장을 앞두고 있어 교통 여건은 더욱더 좋아질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도심 속 쉼터를 할 수 있는 한강공원과 그리고 가깝게 일자산 자연공원 그리고 우수한 자연역사 문화환경과 그리고 일자산에서 한강까지 구 전체를 아우르는 도심 환상인 그린을 구축하여 일상 속에서도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겠고요. 주변 패널 수는 풍부합니다. 그래서 관공서라든지 암사 종합시장 그리고 대형마트 그리고 백화점 천호 로데오 거리 등을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학군이 형성돼 있어 학부모 또한 매우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생활 편의 시설 이용과 그리고 교통 및 주거환경 더불어 학군까지도 잘 갖춘 우수한 입지권을 가지고 있는 풍부한 임대 수요를 꼽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이 또 어떻게 개발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죠. 미래 가치를 높일 만한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텐데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강동구 하면은 워낙 강남 4구의 이미지를 벗어나서 좀 저평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타운의 이미지에서 지금 자국도시로 지금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복합단지 개발이 들어오는데요. 문화 쇼핑 체험 공간인 유통상업종과 지역경제 기반을 강화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와 R&D존 그리고 자연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린존을 구성하여 다양한 산업이 어우러지는 도시로 지금 개발 중인데요. 고독상업 업무 복합단지 23만 4,532제곱미터에는 R&D, 소프트웨어, IT, BT, 그리고 유통, 상업, 그리고 문화시설 더해 관광, 호텔 등 신지식사업 관련 업체가 들어설 계획이고요. 현재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지구의 엔지니어링 복합단지에는 엔지니어링 업체 200여 업체가 지금 들어설 예정이고요. 인근 제1지구 첨단 업무단지의 삼성 엔지니어 등과 함께 동종산업 집적화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크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 지구의 기업들이 모두 입주하면요. 1000만 명 이상 외부 고객과 함께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약 11조 원, 그리고 상주 인구 약 7만 명, 고용 증발에 연간 6만 2천여 명, 그리고 임차 수요는 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황금라인 지하철 9호선과 5호선, 그리고 8호선 등의 연장 개통 예정과 그리고 기반시설 확충,
그래서 대중교통은 더욱더 좋아질 것이고, 물론 또 역세권 개발에 따른 후광 효과도 크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천호 성내 재정비 촉진지구라든지 뭐 명일동 삼익그린 고덕지구, 둔촌지구 등 대단히 재건축 사업과 예정으로 이주 수요와 대기업 상징에는 유로 인해 현재 임대 및 매매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하여 집가 상승 및 높은 임대 수익이 예상되어 미래 가치가 예상되는 투자 유망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호동 다세대 주택 저희 점검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준공 완료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요. 네. 준공 완료됐습니다. 어떻게 지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건축주 보유분입니다. 작년에 준공이 났고요. 현재 세입자가 지금 1년 가까이 지금 살고 계십니다. 건축 쪽에서 이번에 4월 1일부터 또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많은 제재가 이제 완화가 되기 때문에 세금 문제 때문에 건축 쪽에서 좀 이렇게 급히 나온 매물이라고 말씀을 일단 소개해 드리겠고요. 7층 건물에서 3층입니다. 그리고 대지는 20.75제곱미터 전용이 62.79제곱미터에 주방과 분리된 넓은 거실 그리고 발코니를 갖춘 작은 쓰리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차가 매우 편리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라든지 LED 전등 그리고 CCTV 현관 보안문 그리고 무인택배함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급 자재로 내장 시공 및 결로 방지 그리고 사면 대리석 시공하였고요. 특히 건축주 보유분으로 저렴한 부양가에 장점이 있는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저렴하게 가지고 오셨는지 저희 확인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매매 가격이 어느 정도 선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현재 약간 전용이 좀 작은 제가 쓰리룸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현재 전세 시세도 2억 6,500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분양가 2억 7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임대가는 현재 2억 4,500만 원에 세입자가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실투자 2,500만 원입니다. 월세로 나중에 차후에 전환 시에는 뭐 5천만 원에 월 100만 원, 대출 한 1억 4천만 원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투자 8천만 원으로도 대출 이자를 공제하시고도 높은 수익률이 가능한 매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호동 다세대주택 준공 완료됐습니다. 매수하실 분들 위해서 유의할 점 한 가지만 더 꼽아주신다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대기업들이라든지 많은 지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같은 구 내에서도 개발이 이루어지고 하지만 그 지역 내 저평가 지역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갭 투자를 하실 때에는 너무 알려진 곳보다는 좀 그 지역 내에서도 좀 덜 알려진 곳에 투자를 하시면 리스크 없고 바람직한 투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호동 다세대주택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이 물건에 대한 정보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전화를 주실 때는요. 끝자리 6393을 눌러주세요. 2077-6393번입니다. 자, 다음 물건 한번 열어볼게요. 이번엔 어디로 가볼까요? 확인하시죠. 이번엔 강서구입니다. 화곡동이고요. 다세대주택입니다. 5선 화곡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에 있는 물건입니다. 2018년 2월 준공 완료됐습니다. 전용 면적 41.16제곱미터고요. 6층 건물로 지어졌는데 그중 3층 소개해드릴게요. 매매 금액이 2억 1,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원, 실제 투자 금액 1,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동, 이제는 강서로 움직여봅니다. 이 물건의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갖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평가 지역, 이제 앞으로는 저평가 지역을 좀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평가 지역은 앞으로 돈이 그쪽으로 옮겨갈 수뿐이 없습니다. 왜? 그 지역 내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개발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에 투자를 하시면은 좀 앞으로 많은 좀 차익이 가능할 수 있겠고요. 강서구 화곡동 지역 준비했고요. 첫 번째 포인트로는 저평가 지역이지만 초역세권입니다. 초역세권이면서 앞으로 더블 역세권으로 또 변모를 할 거고요. 그리고 또 편리한 도로망을 구축해서 임차인들의 수요가 굉장히 크다. 일단 말씀해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저평가 지역은 개발 여지. 높은 미래 가치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에너지 전략형으로 고급 신축 주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포인트 1, 2, 3번 하나하나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초역세권이라 교통이 얼마나 편리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하철 5호선입니다. 지하철 5호선 화곡역과 도보 5분 거리에 초역세권 지역으로 직주 근처의 마곡지구를 비롯하여 그리고 여의도, 마포, 강남의 업무 중심지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직장인들이 매우 선호하는 지역에 유치하였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 서부광역철도가 이제 개발이 되면은요, 화곡역은 더블역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 인프라는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의 대표 상습 정체 구간인 제목포길과 그리고 서부간선도를 지원하는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고요. 향후 공사가 완료되면 차량을 지하화하는 사업이 한창 진행이 있으면서 향후 공사가 완료되면 차량을 이용하여도 여의도와 강남 지역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더불어 지하터널을 만든 제목길에 지상은 친환경 녹지 공간으로 조성되어 문화시설과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동할 계획으로 본 지역은 입지적 최대 수혜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수할군 밀집 지역으로 본 물건이 위치한 곳도 도보 통학이 가능한 초중고등학교 주위에 밀집에 있어 학부모 또한 매우 선호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역 주변 상권과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잘 형성되어 있고 앞으로 원시선이 지나가는 환승역으로 미래 가치가 높은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지역의 이제 개발 호재들도 한번 살펴봅니다. 저평가 지역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네. 뭐, 앞으로 좀 개발이 확 일어날 만한 거리들이 많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강서하면 일단 마곡지구겠죠. 그리고 마곡지는 서남북권 최대 호재 지역으로, 본 지역은 마곡지구의 최대 수혜지라고 볼 수 있고요. 더해, 저평가 지역입니다. 강서 구내에서 저평가 지역이기 때문에 형평상 개발 여지가 풍부하고요. 그리고 저평가 지역이라 또 그만큼 저렴한 분양가에 속해 투자자와 수요층이 몰리고 있어 꾸준히 집가상승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곡지구는 서울시를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비전으로 첨단 연구, 그리고 산업, 그리고 생활, 여가, 다양한 기능이 어우러진 자주적 지식산업센터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 LG R&D를 비롯하여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2021년까지 16만 5천 명 입주 예정으로 연 6만 명의 고용 유발과 그리고 25조 원의 생산 유발까지 예상되어 지역 경제는 물론 부동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크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통팔달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의류 관광 명소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는 강서구 의류 관광 특구가 활성화되면서 의류와 그리고 관광, 그리고 쇼핑, 식음료, 그리고 숙박 등 지역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쳐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게 됨으로써 집값 상승에도 크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이쪽으로는 김포공항 개발과 그리고 방화대로 조기개통, 그리고 목동 경정철, 그리고 서부광역철도, 그리고 물재생센터 등 다양한 개발로 향후 교통 환경과 그리고 주거 환경이 쾌적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호재가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물건에 대한 포인트가 담겨 있었는데요. 에너지 절약형 고급 신축 주택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기능들이 이 주택에 적용되어 있는 건가요? 네, 일단 뭐 건물의 내장이 너무 시공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뭐 에너지 효율성이 있겠고요. 얼마 전에 지금 준공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리고 총 6층 중에 3층이고요. 전용 면적이 41.16제곱미터, 대지 면적이 18.03제곱미터에 방 2개, 그리고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로 이루어진 투룸입니다. 필로티 구조의 주차가 매우 편리하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라든지 현관 보안문, 그리고 CCTV 설치하였고요. 그리고 풀 옵션으로 세탁기라든지 빌트인 냉장고, 그리고 에어컨 제공도 할 거고요. 그리고 내진 설계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투룸에서 보기 놓은 중문을 설치하여 프라이버시 최소화와 그리고 난방비 전략 효과를 보기 위한 우수한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내부도 쭉 한번 사진을 통해서 봤고요. 가격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매매 금액이 어느 정도 선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평가 지역이면서 이 지역에 계속 지금 뜨고 있는 상황에서도 약간 뭐 많이는 아닙니다. 약간 저렴한 분양가라고 말씀드렸고요. 분양가 2억 1,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임대가는 현재 2억입니다. 그리고 실투자 1,500만 원이고요. 월세 수익을 좀 생각하신다면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75만 원, 실투자 8,500만 원. 으로 뭐 대출이자 공제하시고도 높은 수익률이 가능한 매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화곡동 다세대 주택 역시 준공 완료된 물건 저희 점검 드리고 있습니다. 매수하실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위해서 유의할 점, 이 물건은 어떤 걸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평가 지역을 이제 앞으로 이제 좀 투자 전략으로 짜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저평가 지역이지만 그만큼 역세권도 대줘야 될 거고요. 학세권도 따져야 될 거고요. 그리고 뭐 숲세권도 같이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에
주변에 같은 지역 내에 지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정인지 그리고 현재 진행형인지도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투자하신다면 리스크 없고 바람직한 투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강서구 화곡동 다녀왔습니다. 이 물건에 대한 정보 다시 한번 화면 통해서 확인시켜 드릴게요. 오늘 강동구, 강서구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방송 이후에도 전화 계속 열어놓을 테니까요. 편안하게 전화 계속 주세요. 2077-6393번 계속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오늘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영 소장과 함께했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돌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